네, 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3 2014년 4월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 42번 문제죠. 네, 지문이 좀 긴데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 researchers monitored, 네, 연구원들이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College student인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taking part in program to improve their skills at studying입니다. 자, 즉, 그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런 대학교 학생들을 관찰을 한 거죠. 이건요, 이따 문법적인 얘기 할 텐데 지각동사 목적어 보호로 보셔도 되고요. 이게 분사가 스튜던트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기 둘다 ing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They randomly assigned.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연구원들이겠죠. 랜덤으로 무작위로 assign 부과를 해준 거예요.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뭐 하라고요? To three planning conditions.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뭐냐? planning conditions니까 이제 계획 어떤 조건에 어떤 계획 상황에 참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세 가지를 짠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배정을 한 거죠. 사인을 배정하다. 학습 플랜 1, 학습 플랜 2, 학습 플랜 3 해가지고 학생들을 여기다가 이제 랜덤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one group 한 그룹은요, was instructed. 배웠죠. instruct는 이제 teach하고 똑같으니까 배우게 됐어요. 네, 그래서 to make daily plans.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 지시를 받았냐면 배웠다, 지시 받다. 그죠?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계획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what, where, and when to study. 무엇을, 어디서, 언제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그다음 another 나오겠죠. 네, 다른 그룹은 made similar plans. 자, similar plans는 비슷한 계획이에요. 앞에 거랑 비슷한 계획을 세우는데 only month by month. 자, 어떻게 세우라고? 월별 계획만 세우라는 거예요. 뭐 대신에 instead of day by day. 그죠? 하루 일과가 아니라 월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And the third group. 자, 여기서 and the third group을 여기서 one another 해서 the other이죠. The other 또는 the other group.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세 번째 그룹은 the controls did not make plans. 자, 여기서 the controls는 일단 묶어 버릴게요. The third group did not make plan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은 계획을 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controls라는 통제군이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는 계획을 짜지 않았다. The researchers predicted, 이제 연구원들이 예측을 한 거죠. 뭐라고? That the day by day plans would work best. 자, 뭐라고 예측을 했냐? 여기 형광펜을 한번 칠해볼 건데요. 왜 형광펜이 나오냐? but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의 계획을 짜는 애들이 제일 잘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but they were wro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진하게. 자,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도 일일, 하루하루 이렇게 계획을 짜면은 그게 가장 잘,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재밌게 되려면 어떤 거냐. 뭐, 전혀 계획을 안짠 애들이 이렇게 결과가 제일 좋으면 좀 재밌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The monthly planning group did the best라고 나왔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월별 그룹을 짠 애들이 가장 잘 나왔네요. 어떤 측면에서? In terms of improvements. 발달인데요. In study habits. 공부 습관이라든가 and attitudes.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monthly. 얘네가 가장 잘 나왔대요. 아쉽네요. 글을 좀더 재밌게 쓸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계획 안 짜고 대충 살 수도 있었는데. 그죠? monthly planners. 월별 이제 계획자들은, 월별 계획을 세운 애들은요. also kept it up much longer.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라는 거죠. than the daily planners. 그죠? 매일매일 짜면 생각해봐도 그래요. 계획 짜느라 시간 다 보내요. 그쵸? 그죠? and the continued planning. 그리고
뭐냐 continued plann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요새 날씨 환절기라 그런가. 자, 그래서 그 계속되는 이제 계획이 더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was more likely to carry over. be likely to 선생님은 해석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지속되는 계획이 carry over 수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into their work after the program ended.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그들의 일에 있어서 계속 수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별 계획을 짜버릇한 애들은 이게 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걸 지속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why? 왜요?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They plans, daily plans to have, 자, 동사 강조고요. have the advantage of letting the person know.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장점이 있대요. Exactly, 정확하게. What he or she should be doing. 뭘 해야 되는지. At each moment. 순간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획 짜면요. 그래, 내가 뭘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 이제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But, 근데 their preparation is time consuming. 그죠? 그들의 준비하는 과정은요.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Because, 왜냐하면 It takes much longer.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뭐 하는 게? To make three daily plans. 그죠? 30개의 일일 계획을 짜는 게 뭐보다 than a broad plan for the month. 한 달간의 그런 전체적인 넓은 범위의 계획을 짜는 것보다 without any daily details. 매일매일 해야 될 세부적인 건 하지 않고요. Another drawback. 자, 여기서 drawback이라는 건 이제 단점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단점이 나오는데요. of daily plans. 그러니까 일간 계획의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 is that they lack flexibility. 뭐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유연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결점이네요. 저 시간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융통성이 없다. daily plan의 결점이 되겠네요. 두 가지. they deprive the person of the chance. 자,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deprive A of B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뭐한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회냐? To make choices along the way.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할 기회를 뺏어 버린다는 거야. So, 그래서 the person feels locked into a rigid and grinding sequence of tasks.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뭐 단단한 그런 뭐 이렇게 연속된 그런 일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말고는 내가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쉬고 싶은데 뭐 하루 1일 계획표에 여기 지금 분명히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쉴 수도 없고 그죠? TV에서 재밌는 게 하는데 그걸 볼 수도 없고 뭐 이렇단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life rarely goes. 자, rarely 부정문으로 만들죠. 삶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데요. Exactly according to plan. 그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And so the daily plans can be demoralizing as soon as you fall off schedule 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the daily plans는 일간 계획은 can be demoralizing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럴은 이제 도덕이죠. D는 이제 반대말이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게 그러니까 또는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자마자 as soon as you fall off schedule. 당신이 스케줄에서 떨어지자마자 무슨 말이냐? 네,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내가 이거를 데일리 플랜 해놓고 못 지키면 아, 씨, 난 병신인가 봐. 난 이것도 못 지키고 아, 난 죽어야 돼 쓰레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ith a monthly plan. 그러니까 monthly plan을 세우면 You can make 어쩌고 저쩌고 if a daily arises one day. 아,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당신은 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뭘 할 수 있다. Demands 요구, contact 접촉, adjustment 조정, contributions 기여, appointment 약속 뭘까요? 자, 여기서는 adjustment가 들어가야 되겠죠.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냐면 flexibility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if a daily arises one day, 아, delay arises one day. 어떤 날에 뭔가 지연이 되면 your plan is still intact.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계획은 여전히 온전한 것이다.
아, 오늘 뭐좀안될 수도 있죠. 내일 마저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유연성이 생긴다.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How specific should your plans be?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냐? 아닙니다. 적당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문법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갖다가 지각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보어, ing 이렇게 보셔도 된다 했어요. taking부터 이렇게 쭉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스튜던츠를 꾸며준다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 보호로 보셔도 되고, 그냥 분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죠. 다음, 그래서 데이가 좀 많이 나오나요?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는 리서처스고, 이걸로 문제는 못낼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별로 안 보입니다. 대신에 여기 원, 그 다음에 another, 혹시 선생님이 여기를 바꿔서 the othe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instead of라는 뭐뭐 대신에 라는 한 말이 나왔고요. 아, 이제 여기 글 전체에서 third 그룹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나왔습니다. 일간 계획 짜는 애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계획은 일단 세우긴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이제 좀 융통성 있게 월별로 이렇게 세우면 좋다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도 공부함에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 짜잘한 접속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도 중요하죠. 이런 거 역접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를 나타내니까. 쭉 넘어가서요. 여기 멋지는 비교급 강조죠. 비듬에 강한 이 샴푸 이제 외우세요. 알겠죠? 네, even still a lot much far 다섯 가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continue ing 나왔는데 이건 중학생 문제죠,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letting 사역 동사가 ing 형태로 나왔고요. 그래도 꿋꿋합니다. 네,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항상 동사는 자기의 모습이 변하더라도 원래 하던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do는 동사 강조죠. 정말로 리얼리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하는지이기 때문에 무엇을이기 때문에 의주동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will she 주어 should be doing 동사 보시면 되고 여기도 번 나왔고요. because 나왔고요. 자, 위 글에서 데일리 플랜의 단점을 두 가지 찾아 쓰시오 하면은 time consuming 하고 그러니까 lack flexibil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원이라고 안 나왔죠? 네, 원안 나오고 바로 another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to는 뭐뭐 할 기회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so 접속사 또 나오고요. rarely가 아까 말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부정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낫이 없어도. 그다음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구문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는 딱히 없네요, 그죠?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텍트를 뭐 빈칸 해가지고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요. 일단 질문 있으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개 댓글로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시험 기간 거의 눈앞에 닥쳐왔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